안녕하세요. 워라고입니다. 자, 오늘은 12월 8일 토요일 날 새벽 1시인데 애들 재워놓고 저만의 이제 취미 생활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림을 좋아하고 미술 전공했어요. 입시 미술만 고등학교 때 3년 이상을 그렸고요. 그리고 미대를 나와서 디자인 쪽으로도 얼핏 하고 영업회사에서 주로 근무를 했어요. 영업 마케팅 쪽으로 근무를 했고 그러면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간단한 저만의 좀 팁들을 좀 공유 드릴까 봐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누군지 아시나요? 예, 마를린 몰로죠. 자, 마를린 몰로의 사진을 이렇게 뒤에다 깔고, 그다음에 이렇게 투명 아크릴 판이라든가 아크릴 종이 같은 거 이런 거 대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. 똑같이 그리면 되는데 큰 대강의 아웃라인은 선으로 좀 그리시고, 그다음에 점으로.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점묘화에 좀 빠져가지고 이 네임펜이에요. 별것도 아닌 네임펜인데 이걸로 이제 점으로 제가 묘사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. 종이를 넣으면은 실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. 이게 생각보다 그림 실력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. 점이 아니더라도 뭐 선으로 연습할 수도 있는 거고 연필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림을 배우러 가면요, 미술학원에서 제일 먼저 선긋기를 알려줘. 선을 가로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쭉 내리는 연습, 그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선으로 쭉 만드는 그런 연습을 좀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원형이라든가 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컵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컵을 그리는 연습도 하고. 뭐 도형을 그리는 연습도 하고, 뭐 데생이라고 하는데 연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. 그러면서 뭐 수채화로 가도 되고, 뭐 디자인, 뭐 파스텔로 가도 되고, 다양한 것들을 이제 미술학원을 가시면은 배울 수가 있어요. 근데 저희는 취미로 하는 거니까 취미로 하기에는 인물화 괜찮은 것 같아요. 인물화,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가 뭐 가족 사진들, 뭐 이런 식으로 사진 밑에다 깔아놓고 그리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어렵지 않고 누구나 다 쉽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답니다. 오늘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? 갑자기 웬 꿈이냐고요? 요즘에 그 윤석열차 아시죠? 다들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부천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 이제 만화 페스티벌에서 윤석열 정부를 패러디한 나름 좀 재밌게 풍자한 그림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, 저 다른 걸 떠나서 그림 잘 그리더라고요. 그 친구가 이제 만화를 굉장히 소질이 있고 붓터치라든가 이 보면 알잖아요. 그려본 사람들은, 아, 이 사람이 감각이 있구나라는 걸딱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, 뭐, 사물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거라든가, 구도를 잡는다거나, 원근법을 준다거나, 아니면 붓의 터치 강하고 약하게 하는 그런 그라데이션 기법을 쓴다거나, 이런 걸 봤을 때, 그 친구는 굉장히 상 받을 만해요. 뭐, 작품성 그런 걸 떠나서 그림 실력만 만으로 봤을 때도, 잘된 그림입니다. 실제로 표절 논란이 있긴 한데, 그 표절 논란에 있는 작가도, 그 친구는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, 표절은 절대 아니다라고 인정할 정도로, 사실 그런 논쟁은 표절을 떠나서, 정말 그 고등학생의 신분으로,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는,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뭐 대통령님도 선거 유세하기 전부터도 그때부터도 이제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
뭐 해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용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개인의 자유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표현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겠지만은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? 저는 미술하고 만화 이런 것들이 좀 꿈이었어요. 만화를 잘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입시 미술을 시작을 하게 됐죠. 그래서 한 3년 정도 미술을 배우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명암을 넣는 방법이라든가 이 그림도 보시면은 빛의 흐름이 느껴지는 그림이 되게 좋은 그림이에요. 빛이 여기서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림자는 이쪽으로 치고 그림자 뒤에 이런 이제 그림자 뒤에 숨어 있는 공간도 너무 검게만 칠하는 게 아니라 공간감을 입체감을 느껴지기 위해서 검은 거 안에서도 강한 검은 있고 약한 검은 있고 그거를 농도를 밀도를 좀 조절을 해서 입체감이 느껴지게 하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거든요. 제 채널이 이제 그림 알려주는 채널은 아니지만 요즘에 뭐 50대, 60대 분들 또 그림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은퇴하시고 소소하게 뭐 풍경화라든가 뭐 정모라 뭐 캘리그라피 뭐 글씨 쓰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렇게 저는 이제 만화를 좋아하고 디자인 그림을 좋아하는 그냥 좀 친구였는데 미대를 가고 나서 사실 좀이 학교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나름 미술학원에서는 제일 잘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입시 미술을 준비했는데 수능 성적이 좀덜 나와서 좀 많이 좌절했었던 것 같아요. 그때도 이 홍익대라던가 뭐 국민대라든가 미대 쪽으로 유명한 학교들은 실기 성적보다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더 우선적으로 뽑히는 구조였어요. 특히 홍대도 그랬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학교를 지원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다가는 뭐 재수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좀 아프셨어요. 지금은 좀 돌아가셨지만은 암이 발생하셨죠. 그 당시. 그래서 방광암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재수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들었죠. 그래서 어찌됐든 학교를 가게 되고 근데 학교를 갔으면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.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를 갔으니 더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. 회사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내가 원하는 회사를 들어갔으면 열심히 하겠지만은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가는 회사들은 열심히 안 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저도 1학년 때는 좀 방황을 하고 그 당시에 또 워낙 또 스타크래프트 아시나요? 스타크라고 하죠 스타크. 뭐 이윤열, 뭐 임요환, 홍진호 뭐 이런 친구들 방송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워낙 붐이었죠. PC방도 붐이었고 그래서 제 대학교 1학년의 추억은 PC방이 가장 많이 있어요. 제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은 용돈 받아서 다 PC방에서 24시간 동안 있었던 적도 있고 그 게임이 뭔데 중독성이 굉장히 좀 심했던 게임이라 지금 뭐 배그라든가 리니지라든가 이런 게임도 있지만은 그때는 스타크가 최고였어요. 친구들끼리 만나면 다그 얘기만 했으니까요. 그래서 뭐 일부는 당구장에서 놀고 일부는 이렇게 스타크래프트라든가 이런 게임 그때 이제 뭐 스카이러브 뭐 세이클럽 뭐 이런 이제 채팅 채팅도 뭐 PC방에서 하고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학교생활 잘 못하고 제가 1학년 1학기 때 학고를 먹었어요. 학사 금고 학교를 워낙 다니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그렇게 이제 꿈과는 상관없이
좀 방황을 했었고, 그러면서 이제 1학년 마치 군대를 갔다 왔죠. 군대를 갔다 와서는 그래도 생활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잠깐 철들어요. 잠깐 제대를 했을 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되는구나, 앞으로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겠구나라는 뚜렷한 이 목적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한 1, 2년은 바짝 열심히 해요. 그래서 저도 복학을 하고 나서 2학년 1학기 복학을 하고 나서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았던 것 같아요. 뭐딱한번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졸업을 했는데, 생각한 것만큼 이제 전공이나 이 디자이너에 대한 대우가 사회에서는 좋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 길이 맞나? 내가 이러려고 이 월급 받으려고 힘들게 미술 대생 배우고 그렇게 힘든 미대 경쟁률 뚫고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허무함이 느껴져가지고 그 당시에 좀 일반 회사를 지원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이름 있는 회사도 좀 다니게 되었고, 작은 회사는 10명 미만 회사도 좀 있었고요. 큰 회사는 3,000명 이상의 대기업도 있었고요. 그런데 뭔가 제가 일반 회사랑 좀안 맞는다는 걸 느꼈던 게,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직장생활 잘하려면은 눈치가 좀 빨라야 되거든요. 첫 번째 눈치가 빨라야 되고, 두 번째는 이제 헐리우드 액션, 아부, 뭐 직장 상사들 잘 모시는 거, 뭐 연기, 애들 갈구는 연기라든가 이런 거, 그런 관리적인 부분에서 제가 연기를 잘 못하더라고요. 좀 솔직한 편이라서. 그래서 안 맞았죠. 그래서 진급도 잘안 되고, 대우가 좋지 않았죠.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은 그 다음날 눈치가 없다고 막 뒤에서 까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. 제가 직장 생활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은, 지금 회사가 좀 창피하긴 하지만은 제가 9번째 회사입니다. 정말 창피하죠. 한 과장인데 회사를 9번 옮겼어요. 제 직군이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. 워낙에 뭐 쇼핑몰이라고 말씀드릴게요. 쇼핑몰 쪽에 지금 있는데, 쇼핑몰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도 얻은 게 많았어요.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모셨던 팀장님들이나 동료분들, 선배들 아직도 다 연락을 하고요. 제 인간관계의 거의 메인입니다.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항상 챙기고, 저는 이렇게 잘나지도 않았고 학교도 좋은 학교 못 나왔지만은 그거를 제일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 항상 먼저 연락을 해요.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. 영업부서에서 제가 남을 수 있었던 계기가 그거예요.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긴다, 사람을. 저는 아침에 항상 일어날 때 카톡 보시면은 오늘 생일자 나오잖아요. 저는 뭐좀덜 친해도 그냥 축하합니다. 기프트콘을 못 사드려도 그냥 마음만이라도 축하드립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축하 멘트를 날리거든요. 그래서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, 뭐 생일인데 축하해준다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? 그렇죠? 아,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, 이게 직장 생활을 그렇게 제가 15년을 하고, 아, 직장에서 인정받는 게 과연 그게 잘 사는 인생일까? 상무한테 인정받고, 팀장한테 인정받고, 부장한테 인정받고, 그게 과연 내 인생의 행복한 일일까? 좀 되돌아보게 됐어요, 제 인생에 대해서. 아니나 다를까? 그건 아니다. 지금 비록 제가 40대 초반인데 늦었지만 그래도
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. 뭐 돈도 벌고, 제가 제 적성에 맞는 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수 있는 일이 뭔가. 아, 이걸 찾아봤죠. 그래서 조만간 해보려고 하고요. 잘 못하고 좀 미흡하더라도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뭐 진짜 이런 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. 성격이 그렇게 밝진 않아도 그 1대1과 사람과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연구를 좀 합니다. 그래서 사람이 대부분 주변에 내가 잘 되면은 좋아해 줄것 같은데, 생각보다도 속으로는 좀 내가 안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사람이 좀 간사한 것 같아요. 지금 뭐 연예인들 보면은 뭐 박수홍도 얘기 나오는 것처럼, 뭐 가족도 사실 못 믿죠. 가족이 잘 되니까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. 그리고 남이 안 됐을 때 상대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, 내가 더 어떻게 되니까 그렇게 사람을 짓밟고 뒤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좀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. 그걸 제가 언제 느끼고 있냐면은, 최근에도 느끼고 있는데,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좀안 좋은 댓글을 특히 이제 요즘에는 집값 얘기도 잘 못하겠어요. 제 원래 메인 채널 주제가 이제 부동산, 집값 상승이 메인이긴 했죠. 메인이긴 했는데, 이제는 그런 분위기 하면은 거의 뭐돌 맞는 분위기라서, 제가 뭐 함부로 뭐 떠들면 안될것 같아요.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뭐 하락론자가 돼가지고, 일부 몇 명이 좀 하락론자로 바뀌었죠.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지만은, 뭐 파일럿, 네, 그분도 좀 그런 것 같고. 물론 뭐 좋은 영향을 많이 더 끼치긴 하지만은, 저는 그렇다고 지금 와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 파세요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. 그런 것도 있고,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. 제가 제 손금이 막진 손금이거든요. 뭐 자라가나 했지만 이렇게 원숭이 손금이라고 하죠. 그래서 이렇게 진한 손금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, 이걸 제가 이제 유튜브에 뭐 자랑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화제가 될것 같아서 올렸죠. 쇼츠로 짧게 올렸는데, 지금 18만 명이 조회수가 기록할 정도로 지금 제일 많이 사람들이 봐주고 있는 영상인데, 그중에 이제 댓글이 안 좋은 게 많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저는 원래 하나하나 다 보진 않는데, 오늘 들여다보다가 내가 무슨 이렇게 잘못을 했길래 이런 악플을 다시나. 뭐라고 썼냐면요, 일단 뭐 단명한다 있었고, 이 다운 증후군 손금이다, 이렇게 어디 있었고, 손좀 씻어라, 뭐 바람기가 있어, 뭐 자살할 뭐 손금이다, 뭐별 진짜 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말들을 막 쓰더라고요. 이게 어떻게 얼굴 대 얼굴 대면으로는 한마디도 못 하실 분들이 그렇게 댓글로, 물론 그중에는 뭐 성숙하지 못한 초등학생도 있을 거고, 그렇겠지만은 보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그런 분들 댓글 달게 하려고 쓴 것도 아니고, 저는 좋은 사람들하고 영향을 받고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,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. 그래서 기분이 조금 안 혼잣더라고요. 근데 뭐 그분들은 그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라고 하니까. 야,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, 사람이 늦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.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을 느끼고, 그래도 사람들한테 다른 능력보다는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저를 인정해줬거든요. 그럴 때가 제일 가장 행복했고. 그럼 지금이라도, 물론 늦었지만 한번 해보자. 뭐가 됐든 한번 해보자.
이 전무용화라는 게 제가 앞으로 할 사업과 연관이 있습니다. 힌트를 드리면은. 제 친구 중에 미술학원 동기가 있어요. 저랑 미술학원 다닐 때 라이벌이었던 친구인데, 그 친구는 한 길만 갔거든요, 정말. 웹툰 작가도 했었고, 그 친구도 이제 그림을 워낙 잘 그리다 보니까, 게임 회사도 들어갔고, 지금은 굉장히 성공했어요. 배틀그라운드. 아, 제가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. 배틀그라운드 있어요, 지금. 굉장히 인정받는, 잡지에도 많이 실린 친구입니다. 그 헬멧은 키라는 캐릭터를 만든 친구예요. 보시면 아실 거예요. 굉장히 손재주가 좋고 훌륭한 친구입니다. 제 친구들 중에 가장 잘된 케이스예요. 저도 잘될 걸입니다. 저도 제 사업으로 잘될 거예요. 아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한 가지 일을 꾸준히 내가 지치지 않고 성실하게 하면은 그게 뭐 사업도 잘 되겠고, 내가 그게 회사 생활이다. 그럼 회사 생활도 잘할 거고, 그게 음식점이다. 음식점도 잘 되겠죠. 지치지 말고 해야 돼요. 그 유튜브는 유튜브도 할수 있는 거고, 블로그면 블로그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뭐 스마트 스토어면 스마트 스토어를 할 수도 있는 거고. 저 같은 경우는 제이 손재주를 이용해서 옥정 중심 상가에 샵을 내고 장사를 할 거예요. 다음 주에 실제 계약할 거고, 이제 인테리어 업체 선정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노하우들 이런 것들도 유튜브로 담아볼까 합니다. 호구 안 되는 법 이런 컨셉으로 올려도 되고.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옥정동 빵운이라고 아시나요? 옥정동에서 이제 쭈꾸미 장사하는 옥정동 쭈꾸미라는 맛집이죠. 쭈꾸미집 맛집 하시는 사장님인데, 그분도 굉장히 유튜브를 잘 하시고 저보다 편집도 잘 하시더라고요. 최근에 이제 마트킹인가요? 예. 마트킹에 대해서도 주제를 가지고 실제 지방 남부 도시를 가면서 취재하는 영상도 봤는데, 굉장히 옥정동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분이에요. 그분하고도 좀 얘기를 좀 했는데, 나중에 제가 인터뷰하고 싶다, 인터뷰하는 채널에 나와주실 의향이 있느냐 말씀드리니까 또 흔쾌히 또 호응을 해주셔가지고, 제가 다음에 찍는 영상에, 인터뷰 영상에 가장 첫 번째 손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, 그리고 옥정동에는 어떻게 오셨는지,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시는지,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? 저도 궁금하더라고요. 영상 볼 때마다 저분 참 특이하다, 저랑 되게 성격이 맞을 것 같다,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냥 가게를 찾아갔어요. 그래서 인사드리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죠, 그죠? 인간관계라는 게 먼저 다가가야 돼요.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를 보고요. 예, 그래도 좀 친해지면은 세상이 사는 게 별거 아닙니다. 층간소음이 왜 일어나냐면요, 서로 안 친해서 그러는 거예요. 요 그림을 제가 그려갖고 제 가게 입구나 아니면은 제 테이블에다가 놓고, 저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홍보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. 이렇게 애들이 다들 잘 자고 조용한 시간에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행복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옥정동에 또 유명한
러닝 크루라고 아시나요? 이제 그냥 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인데 거기도 나가봤거든요. 그래서 5km, 5km가 생각보다 엄청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중간에 좀 이탈해가지고 4km 정도 뛰다가 포기했는데 지금 딱 뛰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.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. 옥정동이 공기가 좋은 편입니다. 진짜 뭐안 좋다 안 좋다 하셔도 서울만 가셔도 그 느낌 아실 거예요. 옥정동은 그래도 공기가 좋고 주변에 산이 많기 때문에 뛸만 합니다.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카톡방, 오픈 채팅방, 옥정 러닝크루, 뭐 양주 러닝크루 이렇게 치시면은 나올 거예요. 가입하셔가지고 뭐 정기적으로 뭐 수요일이나 주말에 한 번씩 뛰더라고요. 같이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됩니다. 자, 오늘 너무 길게 제가 방송했네요. 자, 이렇게 그림을 대고 그리면은 그냥 따라만 해도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실패할 일이 없어요. 뭐 이렇게 엄청나게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팁을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. 오늘 제 늦은 시간인데 제가 저만의 스토리를 좀 풀어드리려고 한번 방송을 켰고요. 제가 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과정도 여러분께 좀 좋은 팁들이나 저만의 노하우가 있으면은 정말 솔직하게 다 오픈시켜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뭐라고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.